저는 현재 LNG 관련해서 5년 정도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입사할 때부터 가스 관련 직장에서 종사를 하기 때문에 가스 기사를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응시자격이 충족되면서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1회차 한 번만 합격한 케이스라 필기와 실기 모두 각각 한달 정도 소요됐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가스 기사라는 종목이 난이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한 번만에 통과해야겠다는 의지가 제일 강했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틈틈이 시간 있을 때마다 공부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해체 한 번만 합격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인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배열학의 인강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빠른 길이라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1.5배속으로 재생하면서 시청했습니다. 1.5배로 해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시청해야 하는 인강 수도 많기 때문에 영상을 1배속이 아닌 1.5배속으로 시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필기 실기 합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문제는 실기 동영상 문제에서 멤브레인식 저장 탱크의 1차 탱크, 2차 탱크에 가담 것이 출제가 되었는데, 제가 공부한 기출문제 중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비슷한 문제를 공부하고 그 문제의 해설에서 문제의 답이 있었고, 그걸 기억해내 풀이를 하여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따라서 필기는 물론 실기를 공부할 때 문제와 답만 보는 것이 아닌 해설까지도 같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험 전날이나 당일에 새로 진도를 나간다기보다는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내가 풀이를 잘 못하거나 암기를 잘 못했던 것을 표시해 뒀는데,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컨디션 관리도 중요하다 생각하여 취침도 일찍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메모나 정리를 잘한 편이 아니라 따로 오답노트와 같은 것들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출문제로만 필기와 실기 모두 공부를 했는데, 저의 루틴이라며 공부를 하기 전 그동안 내가 풀었던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복습하고 공부했습니다. 물론 이 방법대로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실하게 복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느끼지만 멘탈 관리를 잘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목표치를 정하고 학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루 설정치를 정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된다면 금방 질려버리거나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했으면 시간이 남아도 미련 갖지 말고 과감하게 다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도 더 좋은 공부를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